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잠깐 쉰다는 것이 일주일 넘게 이렇게 쉬게 될지 몰랐습니다. 사실 그 이사야를 큐티를 이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좀 이사야 본문을 좀 공부를 쭉좀 해가지고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잘 공부를 해서 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공부를 시작을 좀 해봤는데.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공부도 잘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게 한번 쉬니까, 쉬는 게또왜 이렇게 좋은지. 말씀 나누는 게 하루 이틀 자꾸 길어지더니 이렇게 또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제, 또 이, 나눔을 또 들으시는, 우리 귀한 동지님들께서 연락 주셔가지고 무슨 일 있냐, 왜안 하냐. 그러면서 또 안부도 물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셔서 또 힘을 얻고,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이사야서 8장 말씀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8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새롭게 이제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마알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고, 그것을 서판 위에 써라. 그리고 또 중인들 앞에서, 당시 통용되는 문자로 써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마알살렐 하스바스 이름 뜻이 뭔지 아시나요? 이 이름이 노략이 속히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아들 이름으로서는 짓고 싶지 않는 이름이죠. 저도 애를 이렇게 키우면서 애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둘 중에 하나 해라. 하은이, 예은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둘째는 저희가 한번 직접 지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지은 이름이 은별입니다. 애가 태어나기까지도 결국 이름 못 짓고 있다가 애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노래를 불러주다 지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이러다가 지었는데, 그 작은 별 앞에 작을 조로 바꿔서 조은별. 예,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예, 잠깐 노래 부르다가 지었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세상에 많은 좋은 별들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좋은 별이 되라. 예, 그 뜻으로 제가 지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 지어주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뭐 노래하기 속히 임한다 이런 이름,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급 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감당하리라 보고 이런 이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랑하시고, 그러나 이들이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 결국 임하는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예언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고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당시 그 땅에 있었던 강대국들에게 의존하였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것,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속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두리뭉실해 보이고 또 너무 약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앞에서 실제 활개치고 있는 그런 세상의 힘들, 그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기쁨이 될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잃어버리면은 큰일 날것 같고, 그것들을 의존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에 흐르고 있었던 실로아의 물이 있었는데, 그 실로아의 물, 이것이 아주 잔잔하게 흐르는 6절 말씀에 나오네요. 이 실로아의 물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이 이 유다의 생명수이지 않습니까? 유다를 살리는 생명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들을 살려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데, 그곳이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면 결국 그것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 물이 화가 되어서 결국 자기 목까지 차고 오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거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세상의 현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에 빨리빨리 우리가 이쪽 저쪽 잘 이렇게 줄을 잘 서가지고 가야 되는 것처럼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될지 빨리 아는 것처럼 귀한 정보가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대의 변화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드는 것. 정말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 승리가 있고 그곳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당연히 의지해야지.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밖에 없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아주 성실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고백을 해놓고 뒤돌아서 가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세상의 힘을 쫓아 따라가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결국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해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은혜의 해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실수하고 참 하나님 마음 속삭이고 속상하게 하고 참 이럴 때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 코로나 시대에 지금 많은 어려움도 있으면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또좀 하던 사업들이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외양간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제삶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지만 이것은 진리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깐 넘어질 수도 있지만 망하지 않는 것. 정말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실족하신 분들, 넘어지신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하늘 향하여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